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윤상진 감독은 9월 27일 어제 부산에서 10시에 출발하여 남해 오리암에 구경 겸 영상담으로 갔다가 거기서 다시 여수로 이동했습니다. 여수에는 케이블카를 타고 영상 한번 담아보려고요. 물론 이제 이동해서 호텔에서 1박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여수 케이블카를 타고 영상을 담은 후 점심때쯤 돼서 점심 식사를 하고 통영으로 이동했습니다. 통영에 이동해서 이제 케이블카에 탑승해서 영상 담으려고 케이블카 주차장에다가 파킹을 하고 매표소를 갔더만은 수리한다고 이렇게 그 매표소 앞에 그 포스터를 붙여놨더라고요. 홈페이지에 들어가 볼 때는 그런 내용이 없었고 매달 둘째 주, 넷째 주 월요일만 휴무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공지를 갖다가 미리 그 조금 기록해 줬으면은 그 다른 계획을 잡을 수 있었었는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요 인접해 보니까 스카이라인 루지가 통영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온 김에 이 루지를 타고 영상을 담으려고 지금 제가 이해권을 끊었습니다. 이해권은 21,000원인데 지금 1회 타고 다시 2회 올라가면서 제가 지금 리무브 K1을 목에 걸고 지금 촬영하면서 알파 소니 6300까지 이제 일부 자료를 찍으면서 이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보면은 이제 루지가 전국적으로 한 17개 정도 있더라고요. 부산에서 내가 저 추석 아래 한 우리 그 식구들하고 우리 그 저 아들 손자 하위를 타봤는데 그 좋아요. 그리고 안전하고 재미가 있고 근데 조금 하나 그거라면은 요금이 조금 만만치 않습니다. 2회 거는 21,000원이고 3회 거는 26,000원이고 그 다음에 4회 거는 3만원이고 5회 거는 33,000원입니다 그래가지고 할인도 안 되고 그런데 그런데 한 3회 정도 이래 타면은 그런 데로 쓸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2회를 지금 루지를 타려고 2회차를 지금 루지 출발 전 지금 이동하고 있습니다. 저 지금 소리가 요란히 나는 건 루지 가는 그 소리가 이렇게 바닥에 콘크리트 바닥이 좀 오래됐는가 조금 그 뭐랄까 요철이 조금 있게 보이고 그래 이 루지가 보면은 스노보드를 생각하면 됩니다. 문 위에서 스케이트로 해가 타고 밀고 타는 그런 식입니다. 붐 스레이든가 그런 식으로 되는데 이거는 지금 그러니까 안전 요원이 지금 현재 안내를 하는 중입니다. 밀면 가고 땡기면 브레이크 작용이라고 오토바이나 자전차 자전거 핸들식으로 이렇게 양도를 밀었다 땡기면 이게 이제 핸들 그 역할을 하고요. 지금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러니까 스노보드 식으로 이제 이렇게, 이거는 바퀴가 달렸잖아요. 이제 비탈로 이래가지고, 콘크리트로 바닥 그 로드 길을 만들어 놨는데 지금 이래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게 바퀴에 가지고 조금 어떻게 되나 소리가 많이 나요. 우리 코스가 세계 코스가 있는데 지금 저 좌측에 보면 또 가는 일부 그 손님들이 저 있잖아요. 저는 이제 요 코스로 아까지는 저쪽으로 갔는데 2회차는 여기로 좀 내려가서 마감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지금 카메라를 지금 걸고 그러니까 징벌형 리무브 K1으로 하니까 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촬영해버리니까 저 앞에 가는 뭐 여자분도 보다 저보다 좀 빨리 가고 그리고 이게 안전합니다. 보면은 조금 위험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처음에 이제 설명 듣고 1회 타면 조금 그런데 2회차 타보면 뭐랄까 잘할 수 있어요. 내려가면 저도 이제 추월해 가고
상당히 그 속도가 이래 많이 나갑니다. 이렇게 그 브레이크를 안 잡고 내려가면. 그리고 좀 짜릿한 맛도 있고 참 좋아요. 그리고 저 전국에는 한 17개 있던데 우리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타보세요. 타보면은 좋습니다. 이게 그러고 특히 이제 집에 그 뭐 어린이들이 있으면 어린이들은 이제 보통 보면은 조금 싸요. 어린이들은 뭐 2회는 6,000원이고 3회는 어린이는 9,000원이고 3회는 12,000원이고 5회는 15,000원이고 이렇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린이는 유치원생들은 보통 보호자들 앞에 안 차가가지고 보통 초등학교 1, 2, 3, 그 이상은 보면은 다 할 수 있더라고. 애들이 잘하더라고. 요새 애들은 머리가 좋잖아요. 그러고 이럴지 보니까 어떤 저 앞에 가는 여자분이네. 여자분이 저 아들 추월을 내려갑니다. 이 마감 시간에 우리가 지금 한 지금 4시 5시 됐다 다 돼갑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벨라 저 용객이 조금 없네요. 이미 저 평일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저기 돌아가지고 아까 저쪽 코스가 이쪽 코스는 저쪽에 조금 코스가 1회차는 우리 저 좌쪽에 내려가는 라인을 내려갔는데 그때는 조금 코스가 뭐랄까 좀 바르고 그다음에 요 코스에는 이렇게 우측 코스에는 조금 그 S자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코로나 백신 꼭 1, 2차 맞으시고 어디 이동하거나 나들이 하실 때는 마스크 꼭 하시고 그러시면 코로나에 크게 뭐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건강하시고요. 영상 기감독은 가는 곳마다 좋은 볼거리 영상 있으면 나름대로 찍어서 라이브 또는 녹화해서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보니까 종착역이 얼마 안 남았네요. 이어서 이제 종착역 끝나면 저는 곧 이제 부산으로 이동할 겁니다. 집으로 이동해야 되겠죠. 그리고 구독자 여러분 항상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안녕히 계십시오.